오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15일날 프레디 피자 가게 영화가 개봉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지금 보고 나서 영화 본 후기 리뷰라 그러기엔 좀 너무 거창하고 후기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레디 피자 가게 1탄부터 시큐리티 브리치까지 스토리 라인을 이 영화 속에 한 번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프레디 피자 가게 1탄을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이게 뭐지? 인간관계도 생소한 사람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 마이클 슈미트, 그래서 마이크가 주인공인데 거기에 딸 같은 여자 아이가 출연을 해요. 애비라고. 근데 그 애비가 딸 같지만 여동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관계가 여동생이 있고 또 윌리엄 애프턴이 나오고 바네사도 나와요. 그러니까 프레디 1탄에는 원래 스토리라인 시간상 바네사는 굉장히 추후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여기에 또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관계가 좀 이렇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70, 80년대 그 분위기, 그리고 B급 감성,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아기자기하게 움직이고 그런 느낌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프레디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게 봤을 것 같고 프레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공포 게임이네. 근데 뭔가 로봇가 나오네 하고 그냥 봤던 사람들은 뭐지? 하다가 괜찮네. 뭐이 정도? 이 정도 아니면 불호가 될 수도 있고 매니아들에게는 굉장히 호감 혹은 극호감이 될수 있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좀 중간이나 아니면 조금 미지근한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프레디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캐릭터들의 그 성격. 프레디는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뭐 마이크로 공격을 한다든지 본인은 기타로 공격을 한다든지 치카는 컵킥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애니메트로닉스가 생기게 된그 이유, 애니메트로닉스에 관련된 캐릭터성, 슈퍼마리오나 슈퍼소닉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성을 굉장히 잘 살려서 영화가 거의 캐릭터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프레디의 애니메트로닉스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마이크랑 바네사 그 둘이 중심적으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프레디 1탄부터 시큐리티 브리치까지 조금씩 그 엑기스, 그러니까 프레디 1탄에 나왔던 애니메트로닉스 하나, 그리고 볼룬보이도 나오거든요. 갑툭튀가 많이 없는데 그나마 볼룬보이가 가끔 이렇게 놀래키긴 하는데 볼룬보이나 그리고 가끔 나오는 그 퍼펫의 그 뮤직박스 멜로디, 그래서 프레디 2탄을 조금 넣고 그 프레디 3에 나오는 스프링트랩도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프레디 4는 악몽이잖아요. 마이크가 계속 악몽을 꿔요. 자기 남동생이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악몽을 좀 꾸는 편이고, 그래서 프레디 4, 그리고 시크릿 브릿지에 또 바네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 영화 하나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넣다 보니까, 뭐랄까, 스토리라인이 좀 산으로 가는 느낌? 그래서 프레디를 만든 스콧 님도 그냥 이거는 게임의 세계관이랑 다른 세계관으로 보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프레디 소설도 있고, 게임도 있고, 프레디 영화도 있고, 그세 가지가 모두 다른 세계관, 아예 그냥 다른 내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보면, 그렇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가장 저는 좋았던 게, 프레디 애들 캐릭터 공연하는 거랑, 그리고 애비, 그러니까 마이크의 여동생, 애비랑 귀엽게 노는 거, 그 부분 괜찮았고, 그리고 조금 무서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공포스러웠던 부분은, 이제 깡패들이, 길거리 이제 깡패들이 프레디 피자 가게 난입을 했을 때, 애니메트로닉스가 걔네들을 전부 다 모두 몰살시킨 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호러적인 느낌을 좀 살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좀 낮은 타겟을 잡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무서워요. 공포 영화는 아닌 것 같아. 내 기준에는 공포 영화는 아닌 것 같아. 프레디 캐릭터들이 나와서, 프레디 애니메이트로스들이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다. 내가 맨날 게임으로 하던 캐릭터들이 영화에 나와서, 영화에서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영화에 나와서 기분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와, 막 프레디의 그 공포, 그 으스스한 느낌, 갑자기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막 쫄링쫄링 뭐 요런 건 없어요. 요런 건 없어. 그냥 좀 편하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남녀노소, 어린이, 어른 할거 없이 전 연령층을 타겟으로 가볍게 만든 것 같은 느낌? B급 감성으로. 그리고 2탄을 만들 거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2탄은 좀더 무섭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은 좀 들어요. 타겟층도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해서 좀더 뭐랄까 리얼리티하게 그리고 조금 호러 느낌 나게 좀 추격신도 좀 있고 그렇게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애니메트로닉스들도 지금은 실사를 만들었지만 트랜스포머나 그런 영화처럼 3D를 이용해서 영화로 이렇게 잘 합쳐가지고 아무래도 캐릭터 디테일을 좀더 스케일을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트로닉스
2탄이 나온다면 마지막이 윌리엄 애프턴이 스프링 트랩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갑자기 급발진해요. 스토리가 갑자기 급발진. 중반부까지는 좀 디테일하게 막 만지다가 후반부에 아 빨리 끝내야겠는 거야. 시간상 빨리 끝내야겠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스프링트랩 나와서 반회사도 찌르고 반회사가 여기선 윌리엄 애프턴 그러니까 스프링트랩과 모자지간이에요. 모자지간. 아 부자지 부녀지간 부녀지간이에요. 부녀지간. 그러니까 딸과 아빠의 사이였어요. 그런 부분도 설정해서 게임 스토리라인이랑 좀 다른 느낌이었고요. 원래는 마이크 슈미트도 윌리엄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아들이 아니었어요. 여기선 스포 막 나간다. 스포 막 나가니까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빨리 뒤로 가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프레디 3탄에서 윌리엄 애프턴이 죽잖아요. 스프링락에 걸려서 그 부분도 영화에 묘사가 돼요. 하지만 죽진 않았어. I'm always comeback 하면서 그 대사 남기면서 죽지는 않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나왔고요. 그리고 쿠키 영상도 볼룸보이가 나오고 프레디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카메오로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뭐 웨이터로 나온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카메오로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딱 한 분 택시기사로 딱 한 분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어딘가 있겠지만 그냥 영화를 볼 때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싸움과 결투신이 있는 후 마이크와 여동생 애비는 해피엔딩으로 잘 지내면서 엔딩이 되는데 프레디 피자가게 프롤로그 그런 느낌이고 이번 영화는 아마 다음 편부터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영화로 한번 끝나는 것보다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서 드라마로 나와서 프레디 소설도 되게 재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레디 소설이나 게임 스토리나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드라마로 나오게 되면 이제 에피소드 몇 편 이렇게 쭈루룩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죠. 영화보다는 이제 OTT로 드라마로도 나왔으면 하는 소망이 조금 있어요. 프레디 하면 떠오르는 게 애니메트로닉스가 무섭다. 무섭게 나를 놀래킨다. 그게 가장 큰 거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적은 게 아쉽다. 아쉬운 부분은. 그리고 프레디라고 하면 이제 경비실에서 이제 모니터 보고 문 닫고 그리고 갑자기 애니메트로닉스들이 들어오려고 막 바깥에서 째려보고 요런 부분이 일단은 키포인트인데 그 부분은 한 신 정도는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경비실에 있긴 있는데 거기서 애니메이터에서 막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어요. 뭐 프레디를 많이 주로 많이 다루는 나름 게임 유튜버로서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편안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스포도 많이 내가 지금 했지만 또 영화를 보면 또 달라요. 또 보는 거랑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많이들 개봉할 때 영화에서 많이 보시고 영화관에서 못 보시면 나중에 VOD나 OTT에 상영도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블레이드 피자 가게 영화 나와서 후기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